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차도와 보도를 분리시킨 복층 교량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 권역에 관광 자원화를 계획하고 있는 고흥군이 거금대교를 그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까지 아름다운 하이킹과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금빛다리 거금대교가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보차도 겸용 복층 교량으로 건설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5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화장실과 조형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신 매니아들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구분해줬고 그다음에 트리가트와 벽화 등을 설치해서 고흥만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45.3km의 거금 일조 도로는 물론 거금도 둘레길과 비단 바닷길, 붉은 노을길 등 힐링 걷기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또 소록도와 남해바다의 멋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가고 싶은 섬 연홍도로 가는 길목으로 고흥 생태 관광 개발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고흥 관광의 3대 축이라 하면은 그 고흥만 간척지의 드론 산업과 나루도 권역의 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도양과 그 거금도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금대교는 도양과 거금도를 잇는 어떤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의 그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흥군은 거금대교 재정비를 시작으로 거금도 휴게소 리모델링과 국립공원 편입구역 개발, 빈집 정비 사업,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지역주도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금 휴게소에서 현장 간부 회의까지 개최한 고흥군은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소록도 관광 자원화를 위한 초석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거금대교 관광 자원화 구상이 도양 금산 권역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